안녕하십니까, 태요. 오늘은 댓글을 읽어볼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가. 구독해주세요. 빵빵! 언니 오빠들이 페이커 보고 이렇게 생각나는 걸 적은 거 아빠가 읽어줄 거야. 댓글은 아빠가 읽어줄 거예요. 아, 태는 아직 글을 몰라요. 자, 먼저 최유진이라는 언니가 이거 어떻게 했지? 헐헐헐헐라 왜 이리 귀여움? 진짜 귀여워요. 진짜 귀여워요. 라고 얘기했어. 그건 뭐야? 잉크하고 귀여운 표정. 서재복이라는 언니가 언니인지 누나인지 모르겠네. 언니지 나한테. 태희가 진짜 열심히 하는 게 진짜 대단해요. 태희가 진짜 숙제하고 싶나 봐요. 숙제하는 동영상 밑에 댓글을 달았어요. 신서연이라는 언니가 구독하고 갈게요. 빵빵. 진짜 그렇게 했어? 서연이 언니? 신서연. 아, 신서연 언니. 언니 보여줘. 언니 고마워요. 그리고 UI라는 사람이 태희가 띵트를 잘하네요. 역시 태희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태희가 제일 잘한 것 같아. 태희야 수고했어 하고 댓글을 달아줬습니다. 고마워 언니. 그리고 연민이라는 사람이 태희 이렇게 귀여워도 되는 건가요? 이건 반칙. 그건 뭐야 태희야? 이렇게 반칙이죠. 감기 걸린 영상에 감기 걸려서 병원 갔을 때 있지. 민디즈 토이하우스라는 언니인데 아픈데도 영상 찍는 굿테이라네요. 테이는 귀엽다고 전해라. 안 울고 잘하네요 하고 댓글을 달아줬습니다. 누구나 보여줘. 좋아. 네, 언니. 아, 여기 밑에 있네, 언니. 밑에 있네, 언니. 진짜 좋네. 태희한테 이렇게 댓글을 막 달아줘, 언니, 오빠들이. 근데 태희 아직 글씨 못 읽어서 못 읽지. 그래서 아빠가 지금 읽어주는 거야. 외국 사람이 쓴 건 아빠가 못 읽겠다. 외국 사람이 쓴 거 읽어줄까? 아우, 태희, always 그래 좋은 얘기를 써줬어. 아들 줘봐. 여기 태희가 너무 줘봐. 아빠가 해석 줘봐. 아빠 해석은 할 수 있어. 줘봐. 아빠가 읽어줄게. 한국말로 영어요. 영어로 된 거 아빠 읽어줄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지. 태희가 항상 뭐야? 하여튼 웃고 스마일 허그 스위트 허그는 뭘까요? 큐트 앤 스위트 허그. 하여튼 행복하다는 소리야. 귀엽대. 귀엽고 행복하대요. 땡큐 뿅뿅. 그 초코비. 초코비라 사람이 태희 너무 이뻐요 하고 얘기해. 어디 줘봐. 태희 너무 예쁘대요. 고마워 언니 오빠들. 뉴욕이랑 놀자라는 채널인데 태희 나중에 커서 화장한 모습을 미리 보는 느낌인데요. 예뻐요 라고 댓글을 달아줬어요. 태희 이거 뭐야 스노우 카메라 어플 할 때. 언니 오빠들 사랑해.
김다솔이라는 사람이 테이 귀요미 예쁜 테이 블링블링 테이 너무 예쁘다 테이 블링블링한데 라고 댓글을 달아줬습니다. 언니 오빠들 참 고마워요. 사랑해. 언니 오빠들 글씨 써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테이가 글씨를 배워서 해볼게 언니 오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사랑해요. 구독해주세요. 빵빵!